감동의 선율임을 결치는 시간 특선 라이브. 자, 엄청난 프로젝트 그룹이 탄생했습니다. 예, 또다시 이분들이 어떤 프로젝트를 뭉치셨는지 모르겠지만, 예, R&B 소울의 대디 우리 김조환 천재 아티스트 뮤지 둘이 합쳐서 슬로우 모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야, 뮤지 몇 년 만에 걸출쇼입니까? 일단 인사를 좀 빨리 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슬로우 모션의 김조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오랜만에 진짜 찾아오네요. 한 4년 만에 오는 것 같아요.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SBS의 남자, 김태균의 남자, 아, 찬영 CP의 남자, 수정 작가의 남자, 뮤즈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진짜. 자, 그리고 노래 참 잘하고 또 잘 만들기도 하고 가사도 잘 쓰고 거기다가 잘생기고 매일 잘생긴 사람 자꾸 내 옆이야. 자, 헌칠의 청년입니다. 솔로 앨범으로 돌아온 데이식스 영케,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영케입니다. 아, 영케이가 군대 가기 전에 솔로 앨범을 들고 다녀왔습니다. 예, 갔다 오고 나서 신고를 여기 와서 했어야 되는데 딴 데 가서 신고를 하셨더라고요, 그죠? 아, 예. 아, 딴 데 가서 했대. 예, 강상희 씨, 영케이 조폭 형님들한테 끌려온 아기 고양이 같아요. 형님들이 있어가지고 여기 막 어이구 모시 입고 이렇게 무서워. 아, 나도 노래 좀 해봐. 전희재 씨가 보는 라디오 보고 저도 잠깐 착각을 했는데 뮤지 씨 가슴에 털인 줄 알았어요. 아니 근데 다들 나도 자세히 보니까 문신이더라고. 예, 예, 문신입니다. 그 가슴에 문신이 있었나 원래? 없었는데 좀 크게 싸울 일이 있어가지고 준비했구나. 아, 미리 그게 싸울 일이 있어갖고 아, 준비를 좀 이렇게 예, 상대방한테 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 그랬군요. 아니 두 분이 왜 또 뭉친 거예요? 전에 한번 조한이 형님이라는 뭐 음원이 있었잖아요. 저희 이제 먼저번에 UV와 그래, UV로 한 거잖아요. 네, 조한이 형이라는 조한이 형 곡으로 같이 했었는데 그때 이제 계기로 해서 형이랑 좀 친해져서 예, 좋아하는 음악도 좀 갖고 어, 그래. 그리고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음악들을 좀 언젠가 같이 해보자라고 했는데 이번에 좀 예, 그룹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일단 음악을 했는데요 좀 재미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 음악을 하는 데 있어서 같이 했는데 너무 쉽게 잘 통하니까요 그냥 뭐 아무 때나 그냥 저는 마음은 열려 있었는데요. 근데 유세윤 씨는 왜 뺐어요? 아, 유세윤 씨를 뺀 게 아니고 UV와 김조한의 조합은 계속 가는 거지만 가는데 이 조합은 이제 둘이 어떤 좀 코믹성은 좀 빼고 네 진정성 있게 음악으로 네, 그러니까 예. UV에서 나온 약간 유닛이죠. 진정성 있게 음악으로 가려니까 유세윤 씨는 빼야 되겠네요.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진정성이 있는 거고요. 아니 그렇게 하면 생각하지 않는데 저는 이렇게 두 분이 합쳤는데도 그 뺐다는데도 재밌어 보이는데 아, 유세윤 씨가 빼는 게 재밌다고요? 아, 유세윤 씨를 뺐는데 도 여기가 벌써 재밌어 보인다고. 아, 아니 절대로 뺄 수가 없고요. 근데 겉으로는 재밌을 수 있겠지만 네, 음악은 또 사뭇. 네, 사뭇 진지하고. 예. 소속사가 다른데 참 여러 가지 같이 하시기 좀 쉽지 않았을 텐데 그죠, 조한 씨. 아, 저는 뭐 어쨌든 상관 안 합니까 그런 거? 그 전체적으로 사실 뭐 라이머 대표님이랑 이번에 그 뮤지 씨가 계약을 했잖아요. 아, 브랜뉴로 들어가셨죠. 예, 브랜뉴. 네. 그래서 저도 옛날부터 알았기 때문에 그냥 되게 편해요. 그냥 아, 편해. 같이 그냥 얘기해가지고 다 서로 파이팅. 라이머가 워낙에 또 쿨하신 분이시라. 예, 그렇죠. 네, 너무 잘 해주시고 저희 이번 앨범도 적극적으로 또 지원해주시기 때문에. 기대됩니다. 어떤 음악일지. 고맙습니다. 자, 우리 영케이 이번 앨범이 정규 1집입니다. 전곡을 직접 진짜? 다 만들었대. 야. 대박. 와. 11곡 열심히 만들었어요. 11곡을 다 만들었어요? 예. 좀 봤지 왜 이렇게 돈이 다 했어요? 왜? 돈 아끼려고? 아, 다 떨어지니까 돈이 앞으로? 다 수익이 떨어지니까? 네, 쓰는 게 또 재밌으니까 아, 예, 해봤습니다. 홍보하시죠. 이게 영케이가 천재 작사가인데 하이키의 그 역주행했던 곡 아시죠? 나는 건물 사이에 피하는 장미 그 노래 아시죠? 이게 영케이가 쓴 가사예요. 가사가? 야, 그런 생각을 어떻게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 작곡가님이랑 얘기하면서 좀 어려운 환경에서 꽃 피우는 걸 한번 써보자라고 해서 이미 예, 주제가 써보자 하면 나오는군요. 이 노래 여기저기서 엄청 나오는데 그러니까. 어 쏠쏠하시겠어요?
그 저의 수입 관리는 다 아버지께서. 그래서 맛을 보고 이제 아 내가 다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데뷔 때부터 쭉 그 저희 곡은 저희가 쓰고 본인이 직접 하시죠. 예. 이게 또 한번 맛을 보면 계속 쓰게 돼요. 제가 쓰는 게 더 잘 어울리는 것 같고. 예. 그게 잘 붙죠. 멜로디랑 잘 붙는 것 같아요. 아, 예. 본인이 다 맞네. 예. 본인이 잘하니까 워낙에. 자 이번 곡 공부하시죠. 이것밖엔 없다라는 곡이고요. 뭔가 사라져가는 사랑을 끝끝내 놓지 못하고 이것밖에는 없다라고 외치는 곡입니다. 셋이 비슷한 것 같은데 느낌이 또 이렇게 느낌이 비슷한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중요한 게 가사를 예. 족발 뜯다가 썼다라는 얘기가 있는 이게 그러니까, 족발을 들고 이것밖에는 없다. 족발에서 시작된 건 아닌데 이제 그 제가 뭔가를 내려놓지 못하는 성향이다 보니까 그 내려놓지 못하는 예시에 그 제가 족발을 먹을 때 그 끝까지 내려놓지 못하고 뜯고 있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네. 그리고 웬만하면 족발 뼈에 붙은 게 진짜 맛있잖아요. 맛있거든요. 폭죽 빠르도 맛있고 웬만하면 내려놓기 예. 힘들어요. 야, 그대로면 나는 노래 한 1000곡은 썼을 건데 한 곡이 없네 나는. 아 이상한데. 창작으로 좀 발전이 돼야 되는데. 아 그러네. 그냥 뜯기만 했네. 예, 11곡이나 정말 아주 애착이 가는 곡들일 텐데 타이틀곡을 어떻게 골랐어요? 근데 이제 JYP의 이제 컨펌 시스템을 통해서 아하, 예. 예. 큰형님의 컨펌으로 예,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객관적으로. 오, 좋아요. 본인이 생각하실 때는 11곡 중에 타이틀은 어떤 곡이었어요? 지금 있는 이것밖에는 없다. 이게 상당히 거슬리면서 기억에 남네요. 됐네요. 거슬리면서 예. 기억에 된 거죠. 없어. 어떻게든 남으면 돼. 예. 족발 볼 때부터 생각날 것 같아. 이제 예, 예. 자, 슬로우 모션 데뷔곡 홍보하시죠. 홍보해요. 아, 네. 이번 저 김주환 씨와 뮤직과 함께하는 슬로우 모션이라는 팀이고. 왜 슬로우 모션이에요, 근데? 요즘에 어떻게 보면 음악도 그렇고 세상이 굉장히 빠르게, 빠르게 그리고 급하게 뭐 이를테면 컨텐츠도 굉장히 짧게 그 자극성만 보고선 우리가 느끼는 시대가 온 것 같은데 저희가 좋아했었던 때 음악들이나 뭐 컨텐츠들은 굉장히 서사가 있고 감상을 하고 그렇죠. 조금 잠시나마 그런 여유를 갖는 네, 그룹이 한번 돼보자라는 뜻에서 그렇게 슬로우 모션. 네. 옛날 노래도 좀 하면서 요즘 시대에 맞을 수 있게끔 또 이제 이 소울풀한 노래를 한번 불러드리고 싶죠. 잘 묻을지 좀 궁금해요. 우리 김조한 씨하고 뮤지션 네. 목소리가 잘 묻을지. 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다가 앨범을 냈는데 너무 잘 어울린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아 그래. 네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와 뮤지 씨가 만들었네요 노래? 네 제가 만들었고 타이틀곡은 몇 번이나라는 곡인데 예전에 이제 90년도에 유행했었던 슬로우잼이라는 장르가 있어요. 슬로우잼.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곡이 슬로우잼이에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뭐 말해도 모르실 텐데. 뭐 우리 쇼다는 무시하는 겁니까? 아, 뭐 자니 길이라든지. 예, 모르... 아, 뭐 휘트니 휴스턴 마마마마마마. 아, 그 노래. 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형님 노래 아닙니까? 아무리 네. 형님 부른 거 같아.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슬로우 템포의 러브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슬로우 템포의 러브송. 슬로우 잼. 네. 오케이는 이런 장르를 알고 계시네요. 예 알고 있죠. 예, 옛날에 이제 특히 연생 때 이런 장르 많이 들었었어요. 오, 예. 어차피 노래는 이것밖에는 없다죠. 와 노래가 5분이 넘어요. 오! 5분 한 30초. 오 엄청 15초 이렇게. 그러면 뭐 간주각인가요? 이렇게. 아니요 그런 것도. 슬로우 잼이라 좀. 와. 다 노래를 담으려면 5분을 넘어가야 되는 모양이구나. 아 그렇지는 않는데 약간 라디오에서는 사실 라디오 에디트라는 게 있어요. 30초 기준에 이제 맞추는 예, 예. 거기에 대한 저항이죠. 갑자기 얼터너티한 뭐 이런 갑자기 저항을 하기 노래를 저항을 하는. 갑자기 됐네 갑자기. 예, 아니 아무래도 슬로우 템포다 보니까 곡 길이가 보통 곡에 비해서는 좀 길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있어서 조한이 형이랑 얘기를 한번 나눴는데 둘 다 판단했던 거는 뺄 부분이 없었다. 오, 진짜? 예, 스토리가 이어지지가 않기 때문에요. 그 가운데 부분이 빠지면 이상해. 그리고 5분처럼 느끼지 않더라고요. 저는. 노래하세요. 8분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우리 지금 5분 풀 버전 다 듣는 거예요? 네, 지금 저 빨리 끝날까봐 광고로 이어져야 되는데 아 지금 불러야 돼. 5분 풀 버전 오케이, 들어야 되니까. 오케이. 예, 예. 풀 버전 들어야 되니까 예전이나 지금이나 좀 너무하시네요. 예, 빨리. 뮤지션에 대한 저항입니다. 우리 쪽도 저항하고 서로 싸움만 하네. 그래서 문신하고 왔네. 서로 싸울 일 있어가지고 그랬다니까. 자, 네, 가겠습니다.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자, 박수!
내 마음 업앤다 원하는 건 못 몇 번이나 How many times Slow motion in the house 와, 오랜만이다. 와. 5분이 넘는 노래인데 노래 중간에 어떤 분의 문자 때문에 저는 빵 터졌습니다. 이분 얘기 맞아요. 4283님 반분만 좀 줄여도 3분은 될 것 같은데 How many time 몇 번이나 몇 번이나 조금만 줄이면 3분이 될 그거 반으로 자르면 이 화음이 계속 커지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클라이맥스 갔다가 또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네네. 제가 사실 컬트를 이제 태균 형 옆에서 한 6, 7년을 함께 했습니다. 이런 문자로 상처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할 거면 더 센 거 하래요. 안 돼, 이거 갖고 안 된대. 지금 쇼더런들이 우리 슬로우모션을 상대로 저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항 정신 좋습니다. 저항 문자가 계속 옵니다. 8488님이 슬로우모션에 대한 저항입니다. 라디오에서는 마디 점프하셔서 2절부터 트시면 될 거 같아요. 이렇게 고질적으로 트집을 잡으시는 분들 상처 안 받습니다. 문자 하나 읽어주세요, 영케이도. 이은경님께서 이럴 줄 알았어, 끈적끈적 할 줄 알았어, 노래 물려칠한 것 같고 너무 좋아요라고 보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름이 잘잘 흐르는 것 같은 그런. 네, 이은경님께 선물 하나 보내십시오. 예예. 아니, 뭔 선물을 보내요? 게스트잖아요. 예? 뭔 선물을 보내요? 아, 6, 7년 한 사람으로서 좀 그 정도 권하는. 뽑아줘요, 그럼. 뽑아줘. 예예. 제가 하나 이은경님. 네. 예, 이은경 씨, 저항한 사람한테 예. 예, 지우개 선물. 지우개. 잘 뽑네. 네, 지우개 한 개 착불로 갑니다. 예예예. 예, 예. 김민영 씨. 저희 신랑한테 많이 하는 말인데 몇 번이나 말해. 많이 참았어 진짜. How many times? 몇 번이나. 그럴 수 있겠네요. 하루에 몇 번을 다시 때문에 업앤다운 진짜. 화를 부드럽게 낸 노래네. 아 그러네. 하승주님. 어디선가 근데 유세윤님의 목소리가 튀어나올 것만 같아. 왠지 그럴 것 같아 느낌이. 저도 사실 이거 했을 때 How many times에 세윤 씨가 나왔어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 했었는데요. 세윤 씨 느끼한 목소리 How many times. 중간에서 중간에서 세윤 님도 계속 그거 넣더라고. Oh yeah. Oh yeah. How many times. 자, 피처링 가능합니다. 네. 윤한이 씨 거 또 하나 읽어주세요. 네, 윤한이 님께서 뮤지님 오늘 약간 예민한 미장원 원장님 느낌이네요. 예민한 미장원 원장님. 네, 그냥 미장원 원장님이 아니시고. 예민한 미장원. 네, 늘 예민합니다. 거슬리고. 안 되네. 이 정도도 안 돼요. 여러분 안 통합니다. 이 정도 갖고도. 야. 예. 선우건 씨 이 노래를 족발 뜯으면서 만들었다고요? 예. 아니요. 아니요. 이 노래가 아니고요. 노래가 아니고요. 오케이 이 노래. 제 노래입니다. 족발밖에는 없다. 저희는 서로를 물어뜯으면서 만들었어요. 자, 뭐 4206님 오랜만이네요. 자, 노래는 잘 들었고요. 오랜만에 조용필 큐. 나는 컬트를 사랑해. 이거를 아니 이거를 기다렸던 분이 너무 많아요. 우리 뮤지 씨가 컬투쇼 하면서 조용필을 너무 많이 해주시고 그렇지. 임창정 씨도 많이 하고 뭐 되게 많이 해줬는데 근데 너무 잘 하시니까 타 방송에 DJ로 가셨죠. 같은 시간대 DJ를 몇 년 하셨죠? 안영미 씨랑 한 3, 4년 정도. 그러니까 예, 오래 하시다가 컬투쇼를 돌아돌아 다시 오셨어요. 그렇죠. 예, 다시 뭐 고정을 하실 생각은 있습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역시 패밀리. 아니 근데 저는 저 라디오 할 때도 사실 누구보다도 태균이 형이 응원을 가장 많이 해주셨고 여기서 우리 제작진 여러분 포함해서 가서 잘하라고 늘 응원해 주시고 제 마음속에도 사실 제 고향은 여기죠. 심지어 MBC 방송의 라디오 DJ 프로그램 할 때 제가 가서 회식을 제가 쐈어요. 가서 저희 라디오 회식 날 태균 형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회식비도 다 응원해 준다고. 같은 방송사도 아닌데 다른 M사 가서 회식을 쐈다고요? 아니, 뮤지를 내가 또 나는 아끼니까. 네. 아니 다시 돌아올 거 다시 돌아올 거라고. 아니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PD님한테 자기 출연 좀 시켜달라고 동시한테 PD님 만우절 날 막 이런 날 막 바꿔서. 자, 안젤라 써 하나님 좋아하신 하나 읽어주세요. 김전님, 뮤지님, 라이머 한해 씨랑 부동산 앞에서 깡소주 드시던 사진이 목격이 됐습니다. 이 사진이 지나가다가 이미 한해 씨가 출연했을 때 이 사진은 저희는 이미 보여줬거든요. 근데 저 부동산 앞에서 웃긴다. 이 사진을 목격하신 분이 보낸 거야.
그냥 편의점 옆에 그냥 야외 테이블에서 나 이 사진 좀 보내주세요. 와 너무 귀여운데. 라이머 김종환 씨, 뮤지 씨는 아주 밝은 표정인데 한혜 씨는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왜 여기 아마 웃고 있는 것 같은데 나갔네, 저 때가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저렇게 셋이서 브루의 명곡을 나가서 운이 좋게 올킬로 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은 나머지 식사 자리를 하고 어디를 갈까 하다가 오랜만에 그냥 이렇게 밖에 있는 공인 중개사 앞에서 네, 내추럴한 곳에서 마시고 싶어서 그냥 길거리에서 오랜만에 안주는 없고 전부 소주만 있어요.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소주 얼마에 팔아요? 아, 공인중개사는 옆에 있는 곳이고 바로 옆에 이제 자그마한 소주집이 있어서 야외에서 좋다. 멋있네. 네. 아, 재밌네요. 자, 4부에서는 우리 0K의 멋진 라이브도 함께합니다. 그렇지, 0K의 족발 뜨다 부른 노래 찾은 만든 노래 궁금해. 야, 노래 4부에서 만나볼게요. 얍! 야 이거 배도 부르겠다. 이거 이건 뭐 해야 소화가 될까? 오케이 요거다. 2시에 4시는 컬투쇼 컬투쇼 정찬우 김태균 컬투쇼 들으면 되걸라니요. 날이면 날마다 와 애들도 와 어른도 와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전부 다 오세요. 2시 정찬우 김태균의 컬투쇼. 우리 뮤지 씨 컴백 기념으로 오랜만에 요 로고송을 꺼내서 예 틀었어요. 오랜만이네요. 진짜. 예. 컬투쇼 컬투쇼. 그 타방송 DJ 가시면서 살짝 빼놨다가 아 뺐습니까? 다시 이제 아, 예. 또 나간 사람 거니까 또 아니 추억이 새록새록 진짜 음악을 들으니까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자 우리 유진아 씨 0K 라디오 진행할 때보다 긴장을 많이 한 것 같은 느낌입니다. 놀다 옵시다 영디. 예. 저 지금 긴장했다기보다 굉장히 편한 상태입니다. 재밌게 잘하고 네. 계신 것 같은데 지금. 그 예. 제가 뭔가 그 정리하고 진행하고 안 해도 되니까 편하죠. 네, 너무 그냥 흐름에 몸을 맡기고 있죠. DJ 얼마나 하셨어요 지금? 이제 가기 전이랑 후 해가지고 2년 총 합치면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라디오 좋죠. M사부터 해가지고. 예. 그죠. 라디오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그죠. 아니, 예. 재밌는데 힘들어요. 아 이게 매일매일 이렇게 하신다는 게 진짜 그러니까 매일 나가야 되니까 십몇 년을 이렇게 하신다는 거 정말 18년이에요 18년. 네, 대단한 일이죠. 아, 진짜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근데 또 힘든 만큼 이렇게 또 거의 데일리를 이렇게 하다 보면 또 그만큼 또 돈이 또 예, 떨어지는 것도 있고 입금이 또 예. 뭘 떨어져 떨어지기 피곤이 한 달에 한 번씩 날아가는데 예, 예, 예. 방청객 문자입니다. 7386이 우리 딸들이 영키 보고 싶어서 학교 현장 체험 내고 왔어요. 너무 잘생기셨다고 너무 좋아하네요. 친구들한테 엄청 자랑하고 왔어요. 어디 계십니까 7386 누나, 딸들? 저... 아 여기 안녕하세요. 여기 안녕하세요. 빈이. 안녕하세요. 오빠 선물 하나 주세요. 여기. 아 두 개 뽑아주세요. 영케이 두 개 딸이 두 명이야. 그렇지. 자 영케이가 주는 선물은요 두 개 마이크 왁싱 식빵. 왁싱 선물 식빵. 라임이 뭐 아 끝내주네. 왁싱은 뭐예요? 펄 뽑는 거죠. 그러니까 이용권. 예, 이용권. 그렇지, 그렇지. 이용권. 왁싱샵 이용권. 아니면 저 셀프 왁싱도 있어요. 본인이 직접 하는 것도 있고. 그게 더 안정적이네요. 아, 문자 하나씩 읽어주십시오. 2500님께서 0K 팬인 고3 딸이 3시부터 자습 시간이라 학교에서 몰래 듣는다네요. 현서야 수능 얼마 안 남았다. 공부해서 동국대 축제 가서 0K 실물 보자 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와 동국대 축제를 가세요? 예, 그 이제 그 학교를 나와가지고 동국대를 아, 예. 나왔구나. 예. 오, 경영과를 나왔어요? 예, 경영학과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축제 몇 번 섰었죠. 오, 동국대 가는 친구 없고. 많겠다. 후배로 가려고 팬들이. 화이팅 화이팅. 예. 화이팅 화이팅. 구동환 씨. 네, 구동환 씨께서 균디 그거 아세요? 영케이 라디오에서 균디의 할머니 연기를 비슷하게 진짜 잘 따라해요. 아, 그래요? 야 이건 안 된대. 네? 오리지널 한 번만 보여주시면. 할머니요? 네. 할머니는 되게 여러 가지 할머니가 있긴 한데. 네. 기본적인 노멀. 아이고 안녕하세요.
할머니.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 잘한다. 할머니예요. 난 할아버지 할게요. 잘하네, 잘하네. 오, 감사합니다. 잘하네. 오, 진짜. 와. 많이 배웠습니다. 와. 잘하네. 자, 영케이 씨의 첫 타이틀곡 이것밖에는 없다. 송인선 씨 후렴구 가사에 충실한 안무를 짜셨는데 정작 음방에서 못 봐서 아쉬웠어요. 어? 컬투쇼에서 한번 더 보여주시면 안 돼요? 하셨네요. 아니, 이거 발라드인데 안무가 있어요. 안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아니, 언젠간 무대에서 동작을 하신 거야. 그러니까 그걸 보고 안무라고 생각한 거지. 그러니까 지금 그 팬분들 지금 제 눈에 좀 보이는데 무슨 소린가 하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시긴 했는데 그런가 봐요. 예, 네, 뭔가 해볼게요. 뭔가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뭐라도 해야지. 네, 뭐라도 네.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거 되게 새롭다. 안무가 없는데 안무를 보여달라는. 이분은 안무라고 생각하는 게 있는 거예요. 네, 팬들한테 그... 그냥 단순 없어요 끝낼 게 아니라 네, 예, 뭔가 하겠습니다. 만들어서라도 하겠습니다. 예. 그런 마인드 중요한 거지. 지금 안무를 짜는 거죠? 할게요. 네. 나는들 하면 되지. 어? 야, 우리 또 JYP가 이번 앨범을 극찬했다. 영광입니다. 아, 인별그램에다가 이런 글을 올렸다고 하는데요. 자신의 생각과 감정들을 모아 작사, 작곡, 연주, 노래하는 가수. 그것도 그 모두를 아주 잘하는 가수. 이런 가수가 JYP에서 나왔다는 게 참 고맙고 소중하게 느껴지네요. 라고. 근데 작사, 작곡에서 작곡의 기억을 빼먹고 오타를 하셨고. 아, 이거 여기 오타가 아니에요? 네, 작사, 작곡이라고. 아, 본인 오타세요?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한번 본인이 보내고 아. 이렇게 안 읽는 것 같아요, 그죠? 올리실 때 그렇게 올리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뭐 근데 그러니까 한두 번쯤 다시 보지 않나요? 그래 피드를? 보는데, 예. 아이고 오타났네 하고 수정을 하거나 하는데, 아, 자존감이 엄청나신 분이에요. 예. 이 정도면 그냥 어, 해줄 거 했다. 아, 아, 전 이걸로 만족합니다. 예. 야, 좋습니다. 그러면 노래 듣겠습니다. 영케이 씨 그래? 무대로 모실게요. 그렇지, 족발 족발 뜯으며 만든 노래. 아, 정말로 어떤 안무가 나올지 기대가 되네요. 아... 이거를 좀 박제를 해내. 누가 좀 영상을 저희가 찍어갖고 안무가 이런 것이었다 이제 그래서 이대로 그대로 쳐달라고 이제 다른 팬들이 또 부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컬투쇼에서만 볼 수 있는 안무 없는 노래에 안무 붙여서 하기. 자, 준비되셨나요? 예, 해보겠습니다. 안무 만드느라 당황하신 것 같은데. 가다가 딱 하이라이트 부분에서 몸이 가는 대로 탁 움직이는 거예요. 자, 박수로 청해주겠습니다. 지금 생각한다. 하나. 안무 때문에 가사 까먹는 거 아니야? 끝까지 안아줄게라는 말이 무색하게 내 품 안에서 너는 흐느끼고 있네. 괜찮아, 진짜 괜찮아. 우리 이러지 말자. 버텨보려고 했지만 사실은 느끼고 있었어. 이별의 시작을 점점 가까워졌어. 돌릴 수 없는 끝 마지막. 수밖에 없네. 다 부질없어.
차차 사라져 나만이 남겨지면 그대로 멈춘 채로 한 발도 못 내딛어 우리 쌓았던 추억 되뇌며진 내겠지 하루가 되어 빠져나가는 사랑을 두 팔로 안고 있을 수밖에 안무였어요. 야, 이번밖에 없다에서 나오는 그 주먹을 이렇게 쥐는 게 족발이죠, 그게. 아, 정말 족발 뜯는 안무들. 아, 나 연기 나 우리 또 팬한다 진짜. 아, 감사합니다. 멋지다. 아, 근데 노래를 진짜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목소리가 이렇게 트여 있다는 게 느껴지니까 어, 시원하잖아. 네, 들으면서도 너무 기분이 좋네. 일단 나이도 어린데 이제 얼굴도 잘 생겼고. 대 선배님이. 그 작곡 거예요? 다 하는데 약간 좀 반칙인 것 같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이도 어린데 참. 네. 죄송합니다. 아니들이 여기 한 옆에서 지금 아저들이 앉아가지고. 아니야 정말. 너무 좋아. 아니 조한이 형도 제가 목소리 너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술이야. 오~ 아니 다 갇혀 있는 그냥 내가 제작하고 싶다. 몇년 남았어요? 몇년 남았어요? 벌써 몇년 남았어요? 최근에 재계약을 했습니다. 예, 예. 최근에 재계약이래요. 많이 기다리셔야겠네요. 아, 7316님 우와 슬로우모션이 부드럽게 고막에 때를 불려주고 0K가 시원하게 고막을 청소해준 기분이에요. 아~ 목소리 너무 좋아요. 아, 표현도 좋네 7316님. 오늘 목욕탕이 많이 나오네요. 네. 또 김은비님은 노래가 잘생기고 얼굴이 감미로워요 라고. 노래가 잘생기고 노래가 잘생겼네. 감사합니다. 안무가 격동조이고요. 예. 박혜은 씨 거 하나 직접 읽어주실래? 영케이님 저 박혜은 진짜 남친도 없고 차도 없고 집도 없는 거 어떻게 하셨죠? 이거 박혜은 없다. 있던 박혜은 깜짝 놀랬다라고 보내셨습니다. 이거 박혜은 없다. 아 이거 며칠 전부터 준비를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알 때부터. 와 팬이신가 봐요 진짜. 지금까지 뮤비를 같이 봤는데. 아 네네. 야 무슨 그 여주인공이 트와이스 다현 씨가 연기를 같이 하셨고요. 예, 그렇죠, 그렇죠. 본인이 캐스팅을 한 겁니까? 이 회사를 통해서 예 같은 또 회사다 보니 많잖아요. 예. 또 다른 가수들도 많은데 예, 있기도 그 있고 추천을 통해 그렇게 받게 된 거예요. 다현 씨 추천 받아서 예. 와. 근데 진짜 함께 해주시는데 제가 연기를 진짜 못하거든요. 뭐 모르겠는데. 아 근데 진짜 엄청 집중해서 해주시니까 뭔가 우참이 아니라 저도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아 오히려 예. 그렇게 됐구나. 뭐 뮤비에서 지금 약간 뭐 지금 이게 남녀가 위기에 막 이런 거라서 그런지 몰라도 예, 예. 두 분이 친해 보이진 않긴 하네요. 아 그렇죠. 예. 그렇긴 합니다. 연습생 때부터 제일 친했던 친구는 누구예요? 우리 JYP에서? 멤버들을 제외하면은 아마 그 스트레이키즈의 방찬 씨 아닐까. 아 방찬 씨. 스트레이키즈. 예. 그렇죠. 오래 살았습니다. 와. 이게 뭐? 우리 조한 씨가 푸바온의 동생 쌍둥이 판다 중 첫째 별명이 조한바오가 된 거. 아 진짜로? 아 진짜 이랬어요? 예 그랬더라고요. 아 이게 턱수염이 밑에 예. 아 밑에 저 쌍둥이 동생이 밑에 이렇게 야 이렇게 오자 있어가지고 소 이거 오. 근데 저 조한 형 사진 되게 위험 인물처럼 나오지 않았어요? 야 이거 옛날 솔리드 옛날 시절 사진이에요. 네 옛날 사진이죠. 네 잘생겼잖아요. 와. 아이고.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보셨어요? 조한바오라는 얘기? 아니 그 한 번 들었어요. 근데 이제 사진을 이렇게 옆에서 보는 거는 처음 봐요. 비슷하네요. 그 수염은 늘 유지하시는 겁니까? 그 밑에 턱? 그냥 이렇게 나오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약간 이렇게 다듬고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아니 그냥 되게 쉽게 그냥 이렇게 한번 딱 그 바리깡이라고 하나요? 예예예. 예, 예. 그걸로 해요. 아 미국에서 오신 분이 바리깡이라는. 그게 참. 바리깡이 무슨 저기 유럽 어디 말이에요 그게? 프랑스 말일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아 그래요? 예, 예. 그렇구나.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조한 바오에게 음성 편지 한번 남겨달래네요. 음성 편지 조한 씨. 조한 바오에게. 제가 조한 바오. 그 친구한테. 귀여운 동생에게.
야, 잘생겼다. 앞으로 열심히 크고 우리 열심히 커. 곧 보자. 곧 보자. 동생. 예. 저만 뭐 딸이라고 합니다. 암컷입니다. 예쁜 딸. 자, 우리 김주환 씨가 오늘 특별히 또 솔로로 라이브를 한 곡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오늘 어떤 노래 불러주실 거예요? 네, 뭐 부르죠. 그거 하죠. 그 사랑이 빠지고 싶다. 오! 와우! 야, 이 노래 너무 좋죠. 와, 애절합니다 우리. 김조원 씨가 솔리드로 데뷔했던 게 몇 년도죠? 지금 조한이 형이 그때부터 솔리드 1집이 93년에 나와서 지금 30주년을 맞이했어요. 이 밤의 끝을 잡고 나올 때가 93년도? 예, 아니에요. 아니, 그게 97, 95년도 정도 됐고. 와, 고등학교 참 오래됐죠. 90년. 멋집니다. 아, 저보다 데뷔가 1년이 빠르시네요. 지금 35이니까. 네, 2살 때 음악 준비하시고 조르디 이후에 이제 네, 가장 조르디 이후에 네, 일찍 가수 생활을 정말 음악에 태어나서 음악으로 지금 살고 계신 조한 바오가 부릅니다. 예쁘다 조한 바오. 예, 사랑에 빠지고 싶다. 박수로 청해 드리겠습니다. 박수. 챙겨보곤 해. 서점에 들러 책 속에 빠졌어. 나선 세상에 가슴 설레지. 이런 인생 정말 괜찮아 보여. 나 너무 잘 살고 있어. 근데 왜 너무 외롭다. 난 눈물이 난다. 내 인생은 이토록 화려한데 고독이 온다. 넌 나에게 묻는다. 너는 이 순간 진짜 행복. 내게 나를 너무 사랑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어.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
또다시 사랑해 아프고 싶다. 잘한다. 마이크를 펄에다 두고 부르시네 노래를. 화나신 줄 알았어요. 네. 중간에 아, 화가 난 줄 알았어요. 그래 영케이 어떻게 들었는지 진짜. 아, 그러니까 이렇게 막 아우를 하는데 이게 진정성이 느껴지는 게 너무 신기하고요. 오, 잘하네 근데요. 잘한대요 영케이도. 근데 어떻게 없어요. 오, 감사합니다. 마이크 어떻게 막 여기까지 가는데 이렇게 이성내기 이야, 너무 신기합니다. 이야, 93년에 데뷔하셨는데 영케이가 93년생이죠. 93년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야 친구로 하고 싶었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네. 어, 7246님 와 역시 판다 중에 노래 제일 잘합니다. 좋아합니다. 진짜 쫙 읽어주세요. 3796님 조한영님 한 7년 전쯤에 송파에 있는 하얀 집이라는 술집에서 제가 어, 요즘 사랑에 빠지고 싶다 다시 자주 듣고 있어요 했더니 갑자기 외로워요 내 노래 듣지 마요 외로워져요 라고 하셨어요. 형님 노래 안 듣고 있었는데 지금 또 외로워질 것 같아요. 진짜 이런 일 갔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 기억해요. 저희 작업실이 그쪽에 있었거든요. 하얀 집. 사실 이 노래 통해서 이제 그때는 어, 좀 외로울 때요. 그때요. 본인도? 네, 7년 전에. 근데 지금은 오히려 좀 힘이 나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 노래 듣고 같이 이제 혼자 힘들면 그렇잖아요. 아. 이 노래를 누군가네 누군가와 이제 공감할 수 있다는 것 자체. 나 같은 사람이 또 있구나 네. 이런 거. 어 맞아요. 알겠습니다. 광고 들을게요. 어 시간 너무 닦았네. Here we go. 자 이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영케이부터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저 오늘 진짜 함께해가지고 너무 영광이었고 그리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재밌었어요. 예. 네. 안무 오늘 최고였어 진짜. 안무 멋있었고요. 좋은 음악 많이 만들어주시고. 참, 예, 나이도 어린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이도 어린데 이제 안무까지 혼자 하는 거예요 이제. 예. 네, 네. 안무 창작을 해버렸네요. 네, 감사합니다. 슬로우 모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아 진짜 오랜만에 컬투쇼 다시 출연했는데 너무 반갑고 앞으로 또 오늘 시작으로 또 자주 뵐 수 있는 날 아, 좋아 좋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자 문자를 하나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김현진 씨 영케이 토라노 출신이에요. 토라노가 뭐야? 토라노. 토론토. 토론토. 토론토라면 토란토를 왜 달라? 토라노 이렇게 하죠. 토라노. What? 아, 형님 이게 맞아요? 토론토. 토라노. 토론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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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두 분이 영어로 약간 대화가 예. 맨하튼은 어떻게? 맨하튼. 맨해튼. 감사합니다. 아, 두 분이 영어 두 분 영어로 서로 인사 한번 하신. You sound good, bro. Ah, thank you so much. Thank you. I'll try my best, and it was an honor to be with you. Anytime, brother. Thank you. Thanks for listening. My 좋은 얘기가 왔다 갔다 했어요. 네. Have a nice day. Come on. Thank 유지, you. 유지도 영어해 보래. So young. So young. So cool. Hello, hello, hello.